운전. 선물 받을 생각.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기분 좋은 느낌? 아린이가 웃는 거. 죽을 때까지.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저는 어른이어도 아기가 될 수 있잖아요. 초학생 되기 전까지만. 9살 이후로는 어린이가 선물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청소년이니까 없는 게 아닐까요? 보통 아동이란 게 명시돼 있는 게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다 뜻하는 건데. 네, 진짜요? 진짜 근데 18세까지예요? 책을 읽거나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데 그 짧은 순간이 너무도 행복해요. 건담 프라모델 만들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아무 고민 없이 놀 때. 마음대로 나가고 친구들이랑 놀고. 뭐 놀 때? 친구들하고?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하거나 그런 거.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가 제일 행복해요. 엄마가 나를 묶어 웃어줄래. 아빠랑 같이 게임을 했지? 혼날 때나 친구가 때렸을 때. 사이버 폭력이나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게 많아서 환경이 요즘 너무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가 일을 조금씩만 했으면 좋겠네. 공부가 어렵거나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. 진로 고민이랑 성적이 제일 고민돼요. 대학교 잘 가야지 뭐 성공할 수 있다,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말이 자주 있어가지고 거기서 있는 기억이 다 사라질까 봐. 우크라이나에 동상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. 밥 먹으러 갔는데 어린이는 못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못 먹었어요. 9점. 9점? 6에서 7점? 6, 7점? 10점. 6점? 8점 정도. 3점이요. 7점? 아린이 세면대 없어서 발판이 있으면 좋겠대요. 밥 먹으러 갈 때나 놀러 갈 때 못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해주면 안 돼요. 싸우지 마세요. 불쌍한 아이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.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저의 의견도 좀 들어주면서 나무를 많이 심어주세요. 학업이라는 틀에 갇혀서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입시 제도를 같이 정할 수 있게 청소년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.